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리. 묵상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9절.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며 진토가 될 때까지 낮추시나니 발이 그것을 짓밟되 곧 가난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 그리하리로다. 곧바름이 의인의 길인즉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다시 나이다.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곧 우리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오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주여,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하시리이다.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사오나 우리가 오직 주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언급하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며 멸하사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사라지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오 주여, 아이벤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이르러 고통 중에 산통을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눈앞에서 그러하였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베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 같은 것을 낳아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구출도 이루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주민들도 넘어뜨리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새길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26장 4절. 오늘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의지하는
오피 말씀.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공감해서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여행해야 하기에 신앙생활에는 지식을 몸으로 터득하는 배움의 과정과 아는 것을 숙련되게 익혀가는 실전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야 26장은 구원이 1차적으로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성의 이미지는 5절에 있는 높은 데 거주하는 솟은 성의 이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높이 솟은 성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세상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높이 솟은 성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들은 낮아지고 허물어지고 땅에 엎어지게 됩니다. 이 상반되는 운명을 너무도 잘 알았던 선지자는 강력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높이 솟은 성이 견고한 성을 공격합니다. 그 도전이 너무도 강력한 것이기에 견고한 성이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그저 은혜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의지와 결단력, 그리고 갈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동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피 실전,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피 묵상, 공동체의 무릎 기도. 견고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족의 마음 묵상, 심지가 견고하고 주를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나의 두손 묵상, 구원을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